간잼이야? 응. 시장에서 누구나 해줘. 살 때 손질해 준다고? 응. 이게 쪄 먹어도 맛있겠네. 가재미처럼. 그럼. 그런 과야? 응. 포하고 식초하고 매실하고 우선 쳐놔. 아, 조금 쳐놔야 돼? 식초. 이래야 꼬들꼬들해. 이래나 앉아. 놔뒀다가 하면은 훨씬 맛있어. 이건 좀 달아야 되니까. 혹은나 이런 회를 묻힐 때 해파리나 그런 걸 언제나 이렇게 식초를 매실하고 재놔야 돼. 한동안 조금. 잠깐 재놔야 된다고? 응. 미나리? 응. 아, 물을 절여놨어? 응. 홍어회 하려고? 다 짜서 그래. 이렇게 무하고 당근하고 오이하고 이게 들어가야 돼. 이제 묻히면 돼. 이건 간지미를 홍어같이 생겼으니까 홍어라는 사람들이 모르고 간지미 고추장. 미나리 마저 넣고 고춧가루 좀 넣어놓고 고춧가루 좀 해서 물들여 넣고. 아, 식당에서 간잼이 해야 얼마나 비싼 줄 알아? 아, 오히려 홍어회보다 비싸. 맛있어? 간이 딱 맞아? 응. 양념만 좀 더 넣으면 돼. 이거 넣고 미나리가 들어가야 맛있어. 그치. 양파 좀 넣고. 양파 깬 거. 식초 좀 더 넣고. 여기는 식초가 자꾸 더 안 쓰면 자꾸 넣어야 돼. 설탕하고 식초. 간을 봐가면서. 간. 생강 얼려놓은 거. 이따 넣겠지. 고춧가루. 빨갛게 된 거야. 고춧가루. 회는 네 스푼이 아니라. 색깔이 나게. 색깔이 나. 식초 좀 넣고. 넣어가면서 이거 넣은 거야. 그래야 될 것 같아. 파가 빠졌어. 파가 빠져야 말이야. 파를 넣어야지. 고춧가루는 흘리면 더 넣고 식초는 치면서 이거 다 덜 달면 또 치고 설탕도 그래. 이제 뭐가 안 들어간 게 없어? 근데 우리는 설탕을 안 치고 매실로 안 맞추니까. 꿀치라 그니? 왜 고춧가루가 덜 구워? 색깔이? 됐네. 이제 꽤만 치면 돼. 이제 대버렸어. 맛있는 냄새. 아주 맛있어. 이거 최고겠다야. 됐어. 맛있네. 너무 맛있어. 줘볼까? 아니. 누가 뭘 가져오니까 간식을 먹었어.